자, 1번 정의가 책을 구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려봅시다. 일단은 정근수는 x는 1, y는 1, 그죠? 그러면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고, 정근수는 x는 1, y는 1 했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요리 그리고 자 이거는 0을 넣어봐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 지나는지 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네 그죠? 마이너스 1 자, 1이 지나니까 뭐 요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됐죠, 그죠? 그럼 정의역은 1만 알면 되니까 x가 1이 실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y가, 자, 1이죠? 1이 아니면 되죠? 실수.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자, 이거는 무리 시간에 들은 거, 4-x 있죠? 0이상. 즉, 둘도 안에 드는 거죠, 그죠? 요 안에 드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거는 넘기면은 4 이하가 되네요. 그죠? 그럼 이게 정의역이 되겠네. 그죠? 바로 정의역 하나 구했고, 정의역은 x가 4 이하. 됐죠, 그죠? 자, 지역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기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1. 자, 그래서 이거는. 자, 4 이하 된다. 이쪽에는 그려지지 않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역할, 이것도 마치 정근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이 위로 발생할 거예요. 자,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으면 2 더하기 1, 3 되죠? 그죠? 됐습니까? 3 되고, 그 다음에 4를 넣어보세요. 4를 넣으면 1 되죠? 1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역은 y와 y는 1 이상이죠.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2번. 다음 2차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y는 s제곱 플러스 1이죠. 0,1.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겠네요. 자, 최소값은 있어요. 최소값은 x는 0일 때, 그죠? y는 1 되죠, 그죠? 이게 1이 최소값은 됩니다. 최소값. 근데 최대값은 없죠. 이거는 최대값은 없습니다. 계속 무한히 커지니까. 자, 2번. 자, 이거는 완전적으로 고쳐야 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 자, 저거는 1,2네요, 그죠? 1,2. 자, 이 꼭지점이고 0을 넣으면 1이니까 1을 지나고 요런 식으로 그려지네요, 그죠? 자, 그럼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2 있죠, 그죠? 근데 최소값은 없습니다. 자, 1번. 자, 직선을 그려봅시다. 0일 때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릴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3. 3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2일 때, 2는 하나 찍어야 돼. 2일 때, 마이너스 3이네요. 그리고. 자,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자, 3되죠, 그죠? 3.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됩니다. 이 범위에서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완전제곱수 고칩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 콤마 1이죠. 꼭 지점이. 0을 넘어 5. 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그 다음, 범위. 0일 때는 5. 3일 때는, 이쯤 되겠죠? 3. 3일 때는 9, 마이너스 12, 더하기 5. 2가 되겠는 거죠? 2. 됩니다. 자, 2 이렇게 변하죠? 0에서 3, 3까지는 그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1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번.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3콤마 분해해 보죠. 자, 복심되고 0을 넣으면은 0 6 지나겠네요. 그죠? 인수분해 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이수문에, 뭐, 마이너스 x, 묶으면 x 마이너스 6, 영하 6 지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범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네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되네요. 마이너스 7 되고,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6, 5가 되네요. 자, 되죠? 나왔죠? 최대값 5, 최소값 마이너스 7입니다. 세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x를 1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그래프. 이거 당연히 되어있네요. 근데 이거는 1에서 값이 끊겼죠? 없죠? 그리고 따로 되어있죠? 그죠? 끊겼고 그 다음 이거 아예 끊긴 거 보이죠? 자, 연결된 거는 요 앞에 거 처음 그래프입니다. 이제 1번. 자, x는 1에서 연수인지 불연수인지 조사해라. 했죠?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자, 연속인 거 보이죠? 자,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리미터 x가 1로 갈 때, 자, 이거 좌파 우파 다 따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고, 1이 접근하는데, 둘 다 0대죠? 0대 동일하죠? 그거, fx 따져주고, 자, 이것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f1도 따준대요. 는 0이죠? 자, 함수값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는 연속입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은, 자, 함수값, f, 1은 0이 됩니다. 함수값이 있긴 있죠. 그런데 리미터 x가 1 우극한 따져 볼게요. 그럼 여기가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되고 1로 가져오죠. 리미터 x가 1 자극할 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극한값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불연속입니다. 자, 불연속인데 뭐 다른 말로 하면은 함수값은 있지만은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즉 이래 되죠. 뭐 함수값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종류죠. 그죠? 자, 저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가서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 조사해라 이랬잖아요. 그죠? 자, 1번. 그러면 요거는 완전제곱수를 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는 당함수니까 쭉 이어지니까 뭐 마이너스죠. 연수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래죠.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 됐죠? 0일 때 0, 0하고 1 되는 거죠. 다 연속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자, x는 2. 2 자극하는 4-2하고, 자, 2대죠? 우크환도 2대죠? 함수값 f2도 2죠? 다 동일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연속입니다. 이거는. 자, 2번. 자, 정근선. 자, 정근선이 있기 때문에 x는 2죠. y는 0. 자,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죠. 자, 2. 자, 이거 뻔하죠? 불연속이죠? 이거는 불연속입니다. 자, 3번. 돼 있고, x는 2x일 때 2x 플러스 1. 0일 때 1인데, 자, 2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2를 넣으면은 5. 오고, 자, 2 이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겠네. 2 미만일 때는, 0일 때 7 되는데, 미만일 때는, 그리고 7대 0. 2일 때는 5. 뭔데? 자, 2 미만일 때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0일 때 7. 옆에 좀 그려야 되네. 7. 자, 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리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 자극한 5죠. 2 우극한 5죠. 그리고 F2도 5죠. 그러면은 얘는 연속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4번은 X는 2가 아닐 때는 저걸 그리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변형을 해보면은 X 플러스 4, X 2죠,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니까 지워지고, x 플러스 2를 그리면 되죠.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리는데, x는 2가 되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쭉 그리고, 자, x는 2일 때는 4죠. 자, 구멍 뚫고,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죠? 자, x는 2일 때 얼마죠? x는 2일 때 0, 이랬네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자, 자극한 우극한 값은 4죠. 자극한 우극한 값은 4가 됩니다. 그런데 함수값 f2는 0이죠. 이거 두개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불연속입니다. 문제 2번.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을 정해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분해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짜리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자극하고 우극한 따지 보면은 자 이거 자, 이거는 쭉 연결됐다는 느낌이 오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자극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 되고, 물론 우극한도 해보시면은 됐죠? 우극한도 0 마이너스 1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3이 됩니다. 자극하고 우극하기는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f-1은 a가 나오죠. 자, 이것이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 a가 얼마라 합니까? a는 3이 돼야 됩니다. 생각 나누기.
1번을 보게 되면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 FA 값이 지금 없네요. 그죠? 그래서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죠? 딱 이렇게 말할 수 있고. 2번을 보게 되면은, 아, 정확한 우극한 값 자체가 틀리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 우극한과, 자, 리미트 A 정확하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보다도 값이 같지 않죠, 참. 값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죠, 그죠? 안타. 그래서 이거는 불연속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A, X가 A로 오는데 A 자극한 과 리미트 XA 우극한. 자, 이거는 존재를 합니다. 극한 값은. 그런데 함수값 FA 값은 집력이 있죠, 그죠? 그죠? 다르죠? 다르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불연속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치어. 자, 이쪽이고. 자,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내겠죠. 마이너스 3, 5,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0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럼 0,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끝머리 무한대로 같은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무한대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문제 3번, 정의역을 구간으로 나타내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직선 뭐 그냥 이렇게 되죠? 그죠? 무한대, 무한대로 계속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타내면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자, 2번. 2번은 정의역이, 자, 일단은 3-x가 0 이상이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럼 x가 3 이하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뻔하네요. 3 이하니까 이렇게 되고, 무한대, 어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요, 그죠? 3 이하. 3 이러고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여라 했죠, 그죠? fx는 x고, 마이너스 1, 뭐, ex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 분모만 0이 아니면 되죠. 뭐, 그래프를 그려야 뜻이 아닌데, 이거는. 자, 분모만 0이 아니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뜻 알 수 있죠. 마이너스, 정의, 연속인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연속이고, 마이너스 1에서는 끊겨져, 그죠? 안 됩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 다음에 1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저렇게. 자, 2번. 2번은 x가 0 이상일 때는 x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면서 보면 좋겠죠? 0일 때 1. 자. 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0일 때, 마이너스 일 때는, 0일 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연속인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0까지죠. 자, 0에서 끊깁니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그죠? 무한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연속인 구간은. 자, 문제 5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이죠. 자, 일단은 1에서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1에서 값이 동일해야 되죠. 함수 값이. 그럼 1 넣었을 때 1 플러스 A고, 하부,
밑에 거에 넣으면은 2가 되잖아요. 이것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A는 1이 되면 되죠. 그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극한 곡환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 자극한. 자, 1 자극한일 때 FX는 어디에 넣으면 됩니까? 작은 데서 접근하는 쪽인 요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1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A. 그 다음에 리미터 X가 1 우극한 FX일 때는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2. 자, 일단은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A는 1이 나오는데 함수값 F1도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그냥 빠르게 한 거지만은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함수값은 동일해야 돼요. 이게 연속의 등입니다. 1을 넣으면은 1을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이런 같은 게 돼 있는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위에 넣으면 안 되죠? 얼마죠? 2죠. 자, 이 세 개가 다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1 플러스 A, 요거 2 같아야 되고, 요거 2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A는 1입니다. 이게 정확한 풀이겠죠. 그 다음 예제 2번. 연속성을 조사하려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곱이 됐으니까. 자, X가 1일 때 2분의 1이죠. 자, 이거는 X는 마이너스 1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수 다 되잖아요. 처리되지, 부호가 안 바뀌잖아요. 그죠? 똑같이 2분의 1 되죠. 이것도. 됐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0, 0 되고 이 0 되겠죠? 자, X가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최고차로 나누는 게 되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1 되죠? 자, 연속성 조사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되고 X는 1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0 그리고 1 미만 1이죠. 아, 여기 아니죠. 여기 그러면 안 되죠. 1 미만이니까 자 1, 1 여기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플러스 1에서 뭐죠? 불연속입니다. 자, 문제 6번. 연속성 조사해라. 자, 이것도 범위를 나누면 되죠. 그죠? 자, X는 1일 때 1일 때는 0 되네요. 그죠? 자, 이거는 X는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논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N의 값이 짝수 호수에 따라 번갈아가잖아요. 자, 이거는 안 되죠. 그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1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보자 1 되죠? 0, 0 되니까 자, X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 되죠? 자,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요런 게 좀, 아까, 뭐였죠? 위에, 바로 위에 문제, 제곱, 2의 n제곱, 이거하고 생각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죠?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보고.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일 때, 0. 자, 마이너스 1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1. 그리고, 자, 요 1입니다.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X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불연속이죠. 그죠?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밖에 뭐 정확하게 적을까요? 그 밖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뭐 보통 이걸 많이 묻죠. 그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문제 7번. 오늘 아까 많이 한 거죠?
전 시간인가? 과오수 비슷하게 나타내잖아요. 자, 나타내 봅시다. 자, 이리 나타내고, 2kg 이하, 2kg 이하는 4,000원, 나, 이래놨잖아요. 그죠? 일단은 뭐, 이 금액이 자, Y 좌표 값 하니까 4,000 나타내면 되겠죠. 4,000원인데, 2kg, 2kg 이하는 4,000원. 이거 돈 받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돈을 받겠죠. 그죠? 자, 이래 되는 거죠. 그. 자, 여기서 나타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kg 초과 5. 5kg 이하. 얼마입니까? 5,000원. 자, 여기서 나타내면 되죠. 그 다음에 5kg 초과 10kg 6,000원. 자, 여기는 10 적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0이죠. 자, 이리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7,000원. 그 다음에 8,000원입니까? 8,000원. 어디? 30kg. 자, 이런 식으로 그리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죠. 0에서 30에서 이 함수의, 0에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네. 30까지죠. 함수 연속성. 자, 어떻게 됩니까? 2kg, 5kg, 10kg, 그죠? 그리고 20kg. 여기에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또 적어주겠죠? 또 저것처럼 그 밖의 모든 실수에서 연속하면 됩니다. 자, fx는, 자, 요거 고치면 되겠죠? x는 1이 아닐 때, 자, 요거는 입수문이라 되면 1, 3,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됐죠, 그죠? x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이거 x가 1이 아닌 범위에서 봅시다. 3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전구원에서 연속이죠? x가 1이 아닐 때는, 그죠? 다 연속입니다. 그런데, 자, x는 1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f1은 0이잖아요. 자, 여기 f1을 해볼게요. 자, 1의 값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끊기지만은 1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두 개는, 여기 밑에 선이 되어 있네, 또. 연속이다. 맞죠? 그죠? 여기서 연속입니다. 근데 x는 1일 때는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죠? 함수값은 왜 표현이 안 됐을까? 1은? 1은 0. 여기 있네. 1은 0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자 얼마 됩니까? 1 되잖아요. 그죠? 1. 그죠? 1. 그죠? 두 개 틀리죠. 이 두 개 틀리니까 불연속이다. 설명이 잘 되어있네. 그죠? 그래서 함수 fx는 이 범위에서는 연속이고 그죠? x는 1에서 끊기죠. 그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탐구해봅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의 기초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자, 두 연속 함수랬죠. 자, 연속 함수에서 또 다항 함수죠, 또. hx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 1 작곡 국한 포함이죠, 이거. hx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gx가 되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이 값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자, 극한 값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함수 값은 어떻게 되죠? h1 하면 되죠? h1도 f1 더하기 g1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속입니다. 예제 1번, 연속인 구간을 구해라. 이랬는데. 자, 이거 두 개 다항함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gx는 0이 아닌 곳에서 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gx는 0이 아닌, 말이, 인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자, 이것들 이제 수학적으로 풀이를 하면은, 자, 일단 적어 봅시다. x 플러스, fx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잖아요. 자, 이게
0이 아닌,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아닌,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잖아요. 그죠? 0이 안 되려면, 자, 이거, 이렇게 되죠? x는 2. 그죠? x는 2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이겁니다. 자, x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또는 아닙니다, 이거. 0이 안 되는 거, 이 관계. 이게 좀 핵심이겠네요. 자, x는 2가 아니고, 1도 되면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전체, 그 다음에 다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 그 다음에 1에서 2, 그 다음에 2에서 무한대. 이렇게 해서 구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이거 다함수죠. 자, 다함수끼리의 곱은 전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2번 분모가 0이 아니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은 x제곱 마이너스 x 되죠. 그러면 x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네. 자, 0 아니죠. 그러면 x는 0이 아니고 x는 1이 0이 1이 아니면 되죠. 0 되면 안 되니까. 어느 하나라도 0이 되면 0되기 때문에 성립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간 표시를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1에서 무한대입니다. 자, 최대 최소성이죠. 자, 이 부분 10문제 꼭 나오는 부분이죠. 지금 6일 때 있고, 뭐, 18. 곡선이 전이 되어 있네요. 그죠? 난방조절. 자, 6에서 18에서 최대가가 최소값은, 자, 닫힌 구간이죠. 닫힌 구간이란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포함됐죠? 됐습니까? 그럼 최대값 존재하죠? 최대값은 뭡니까? 이때죠, 이때. 이때 최대값 되죠? 이 가르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 최대. 자, 이 부분이 최소가 되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2번을 보게 되면은, 자, 열린 구간이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최대값은 존재해요. 여기가 최대니까. 이 부분이 그래 최대값이 되죠. 최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런데 최소값은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값이 없잖아요. 6 열린 구간이니까. 최소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존재를 하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함수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그래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1번 fx는 자 마이너스를 묶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이 콤마 4죠. 꼭지점이 6,4. 됐죠? 0하고 4를 지나네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됐죠? 그 다음에 0하고 3. 자, 연속이죠? 0하고 3 사이에 연속입니다. 확인하고, 3일 때는 3이죠? 자, 연속이죠. 됐습니까? 그 구간에서 연속이면 되죠. 그죠? 자, 됐고. 그러면은, 최대값은, 조심해야 됩니다. 3일 때 3 아닙니다. 최대값은 2일 때 4죠. 4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죠? 0이 됩니다. 자, 요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자, 2번. 자, 정근선 x는 1, y는 0이죠.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하고 7. 이거 7이죠. 연속이죠? 됐죠?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이죠?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은 2. 7을 넣게 되면은 6분의 2니까 3분의 1. 자, 배구가니까 이렇게 되고. 자, 됐죠? 최댓값 2. 최소값 3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연속이고 반드시 확인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자, 범위 6-2x가 0 이상 돼야 되죠? 그럼 x가 3이하네요, 그죠? 됐습니까? x가 3이하 됐고. 자, 그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3이하. 3일 때 0. 0일 때 루트 6.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구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일 때 16, 4. 자, 그 다음에 1일 때 2. 이 뭐였죠, 이거? 아, 이거 3일 때죠. 3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2. 자, 이렇게 됐죠. 연속이죠. 연속이니까 정지하죠. 자, 최대 최소 정리되니까 최대가 4, 최소가 2. 자, 됐죠, 그죠? 그 다음 4번. 자, 이거는 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이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 1일 때 0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이거 바로 그릴 수 있죠. 0일 때는 1이죠. 그죠? 1이고.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4를 했는데,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2죠. 여기 2, 그죠? 2죠? 자, 4일 때 3이죠? 자, 연속이죠? 연속 쭉 되죠? 자, 중요할 점은 최소값 주의해야 되죠? 최소값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죠? 이때니까, 그죠? 그 다음에 최댓값은 이때죠? 3이죠?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최대값 3 됩니다. 자, 생각 나누기. 자, 중요하죠, 이 이론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냈는데, 어차피 이거는 1하고 3은 연속이지만은, 그죠? 연속돼 있지만은, 그 덩어리가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열려 있잖아요, 그죠? 열려 있기 때문에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뜻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1하고 3에 이거 포함된, 그죠? 연속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이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어차피 점점점 1 쪽으로 작아지는 거고, 쭉 다가서겠죠. 3은, x는 1일 때 값이 절대로 섞이고, 3일 값이 없기 때문에 값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표현은 배구간 1, 3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 구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뜻 보면은 최소값은 1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2일 때이 부분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배구간 1하고 3 사이, 1하고 3 사이 있죠. 요게 불연속이죠.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됐습니까? 아니므로 이거는 존재하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둘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죠. 그죠?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토끼의 몸무게가 처음 태어났을 때 57g,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달, 550g. 석 달이 지났을 때, 2kg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은, 1kg이 때가 반드시 있을까요? 그렇겠죠? 57, 550, 이렇게 흘러가는, 2kg 가는 동안에 1kg이 지나야 2kg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있었겠네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죠? 2번을 보게 되면은, 토끼 마리 수를 조사해드릴 가장 많이 가진 공간은 21마리. 가장 적게 가진 공간은 2마리입니다. 작년에 이 지역에 농가 중 10마리 토끼를 가진 농가가 반드시 있을까요? 이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농가가, 그죠? 어떤 농가가, 그죠? 이건 알 수 없죠, 그죠? 반드시, 있었을까요? 반드시 있지는 않죠, 그죠? 반드시 있지는 않습니다. 자, 94페이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익값이, 그죠? 자, 이거, 적어도 하나의 실험을 가지려면 보여라 했는데, 일단은, fx로 두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 자, 당함수죠, 그죠? 전 구간에서, 이거는 연속이죠, 그죠? 연속입니다. 그래서, fx는, 닫힌 구간, 2,3에서 연속이죠, 그죠? 에서 연속. 자, 정의대로 해야 됩니다. 연속이고, 그죠? 자, F2를 넣어봅시다. 2를 넣으면은, 8 빼기 8 빼기 1은 마이너스 0보다 작죠? 그 다음에 F3은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 28, 9, 8. 그럼 0보다 크죠? 자, 보세요. 간략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2일 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좀 유지되죠? 그 다음에 3일 때 8이잖아요. 그죠? 3. 그 다음에 연속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되죠? 이어지려면. 유닛으로 됐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적어도 한 군데는 이 X축, 이게 값을, X축을 지나야 되니까, 즉, 이게 방정식 해. 값 반드시, 즉, 실건 해. 성립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죠? 적어도 한 개 이상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통 보면은 요거 F2하고 F3 뭐 곱하기가 0보다 작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자, 됐죠? 그죠? 그러면은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자, 1이 됨으로, 자, 그렇죠. 자,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자, 0이 되는 거, 값. 이거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C. C는 0, 인. 자, C죠, 그죠? 여기가 C가 되겠죠. 이것들이 다 C값들이 되겠죠. 인, C가 2와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됐죠? 자, 문제 3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데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자, 이것도 뭐 1번은 똑같네요. 그죠? 다항이니까 위에 똑같습니다. 자, fx는 x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인데, 자, 전 구간에서 이거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fx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임을 일단 보여야 됩니다. 보이고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5죠. 이거 0보다 작습니다. F0은 1이죠. 0보다 크죠. 됐죠? 이 두 개. 거쳐가는 곳이 X축 값을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실근을 가진다는 게 상상이 되죠. 그래프로 약간 상상을 하면. 그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FC는 0인 C가, 그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그죠?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도 열린 구간 물어봤죠? 아, 이것도 끝까지 답을 했어야 되네. 그래서, 그러므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가 됩니다. 자, 이것도 그러겠죠? 열린 구간 2와 3에서 그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쭉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자, 2번. 요거 2번으로 갑시다. 요거 2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것도 닫힌 구간, fx 닫힌 구간, 1,2에서 연속이고, f1을 넣으면은, 1, 마이너스 2. 0보다 작죠?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f2는, 8, 7, 루트 7. 루트 7 빼기 2는 0보다 크잖아요. 그죠?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되고, 사이과 증리에 의해서, fc는 0이 c가, 그죠? 그러면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지금 되죠? 그래서 방정식, 뭐, 이거 자체는 그죠? 는 0. 그죠? 열린 구간. 1하고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걸로 사오려. 자, 발표합시다. 자, 1번 보게 되면은, FA, FB가 0보다 크다. 아, 부호가 같네요. 그죠? 둘 다. 자, 그러면 발레를 한번 들어봅시다. FX는 X제곱을 열어둘게요. 그 구간을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 F1 하면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1 되니까. 0보다 큰데, 자,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죠? 자, 실근 하나 가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되겠네요. 실근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다르고 FC는 구간 적어도 한 개 실근 가진다. 자, 이거는 참이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원리수 되겠죠. 그리고 구간을 갖다가 1하고 3을 한번 해볼게요. 자, F1은 0이죠. 자, F3은 8이죠. 자, 맞죠? 그러면은 F1, F3은 0이죠. 0이죠. 그죠? 구간에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이, 자, 실근 하나밖에 안 가지죠. 이 경우는. 그죠? X는 1만 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